어? 한세야 이거 잘 됐냐? 안 삐뚤어졌겠지? 제가 할게요. 제가 해줄게. 아 이거? 얼굴도 닮았어. 얼굴에서 뭐라고 그랬어? 광경으로. 저는 안 좋아. 이 정도 되게 좋네. 자, 몇 야, 동키호테. 왜 네가 대답해, 쿠쿠야. 자, 2번 보세요. 아, 1번 보세요. 아, 2번 보세요, 2번. 자. 이건 제가 보기 힘들잖아요, 설지현 씨. 자, 영영풀이가 알맞지 않은 것. 위스퍼 뭐 하는 거니? 속삭이다. 자, 속삭이는 거야. To speak very softly, 부드럽게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Realize 깨, 확 그냥 Realize 깨닫는, 가만히 있으면 돼.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거나 알게 되는 거야, 무언가. 맞죠? 3번 보세요. 결혼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의 결혼 생활이요. 이거 이혼이죠. 디버스에 관련된 거예요. 알겠지? 합법적으로 끝나는 거 말이죠. 저기요. 아니 이게 혹시 뭐 문제 있어요? 좀 그 좀 한 군데 좀 오래 계시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어 갑자기 박구석을 좀 어떻게 해봐. 나 반짝이네 진짜. 아 볼 때마다 너무 간발 있어. 아 갑자기야. 그 뭐지? 가디언 조부 갤럭시인 줄 알았네 이씨. 자 3번 보세요. 단어의 쓰임이 알맞지 않는 것. 나는 동의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끔찍하다라는 것에. 맞아? 맞지? 자, 2번 보세요. 그는 돕기를 원해 공동체를 경찰관으로서. 맞지? 맞지? 그는 고통받아서 돈을 잃어서 기억의 손실로 사고 후에. 맞지? 4번 보세요. 그녀는 이미 썼어. 그녀의 돈을 이미 다 써버렸어. 세 번째 날, 여행 세 번째 날에. 그죠? 아람이 같은 사람이네요. 자, 나는 당신을 만족시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책이 없어요. 그럼 만족 안 시킨 거잖아. Unsatisfied 너는. 너 자꾸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부를 거야. 예? 아이돌이. 아이랑 돌이랑 순서 바꿔봐.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무슨 소리야 그거. 3번 보세요.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거. 여기서 폴치는 재산이라는 프로퍼티죠. 프로퍼티. 적어두세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재산이야 재산. 가디언 쪽 북갤럭시 알겠니? 야 니네들이 사전에 합의를 하고 와. 내가 오늘 겉옷을 입겠다. 아니다. 네가 입어라. 이렇게. 자 넘버 7은 7은 뭐의 상징? 행운의 상징. 행운.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올빼미가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지? 자, 그는 물려받았어. inherited가 물려받다는 뜻이야. 뭘 물려받았어? 재산을. 그지?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요. 아, 어지러워. 한 번에 좀 해주세요. 자, 밑줄 친 A 중 알맞지 않은 것. 그녀는, 남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격률을요. 맞지? 굉장히 흥미로운 발명품이에요. 조선왕조에. 맞지? 그지? 한세야 맞지? 어. 자, 그 다음 봅시다. 가디언즈 맞지? 예. 자, 오래되고, 라저, 어때요? 더 커요. 여기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주목해봐 여기. 주목해봐. 비교급 than any other 이렇게 나오지. 얘 최상급 표현이야. 비교급 than any other 복수명사는 최상급 표현이야. 원래 뭐라고 써있었어? The oldest, the largest 써있었지? 이거 똑같은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써? 그러니까 얘 맞는 표현이야. 알겠니? 오케이?
비교급 된 애매한들 모순명사가 최상급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해봤어? 아. 이해 봤어? 네. 서윤아 이해가니? 방금 굉장히 무서웠어라. 다시 한번 눈 그렇게 뜨면 나 진짜 울 거야. 방금 엄청 무서웠어. 맨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가끔 항상 그렇게 날 쳐다보거든? 설모씨가.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아, 깜짝이야. 아, 다크서클 좀 어떻게 해보라니까. 내 야구하는 줄 알았잖아, 너. 여기 이렇게. 아, 뭐 햇볕 비쳐서 이렇게 눈 잘 보이려고 붙이는 거 있잖아, 야구 선수들. 자, 보세요. 해보세요. 자, 여성은 놀랐어. 들어서 놀랐어. 그리고 부탁. 울었다 이 집이야. 좀 있으면 울었어. 아, 모르겠네. 야, 뭔 수업 이렇게 힘들어. 야, 수업하다가 이쪽 보면 야구하러 왔지. 이쪽 보면, 이쪽 보면, 뭐 이러고 있지. 이쪽은 초상친구 있지. 저도 아무 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영우야 예. 대박이야. 아, 거울 좀 봐 이 자식아. 선생님 이가 뭐가 들린 거예요? 부탁했어 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그녀의 사진 찍어달라고. 나의 사진아. 그렇지. 자격증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본 거지.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자격증이에요?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집중해. 집중 안 하면 그냥 늦게 끝내주는 수가 있어. 자, 9번 보세요. 어? 어, 아니네. 자. 때려봐. 뭐? 일로 와. 맞짱, 맞짱도 한 번. 자, 9번 피셔야죠. 뭐 하세요? 자, 야, 잠 있으면 뭐 하냐. 아, 진짜? 아, 오지럽지. 아, 얘네 다 미쳤나봐! 자, 9번 보세요. 일치하는 것, 내려, 너 자꾸 그러면 ADHD라고 볼 거야. 뭐. 알았어, 알았어. 자, 좀만 내려봐. 자, 여기 보세요. 마크는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들어본 적 있다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 트라이프트 칠드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태석 신부님은 교회를 든 게 아니지 클리닉을 줬지 맞지? 자 이태석 신부님은 가르쳤어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사회 과목을 가르쳤니? 아니지? 그럼 B와 C 둘 다 아닌 거고 자 스토리 about Father 이태석이니까 이태석 신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될 거야. 어디에 있는 학생들? 남수단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개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크는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배우는 것이 자, 이태석 신부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지. 맞는 거 A, B, E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대님? 플레이볼? 아, 자, 그다음 봅시다. 네? 아니. 10번 보세요. 아니 뭐 수요일날 보고 목금 이틀만에 보는데 애가 거의 폐인돼 갖고 왔어. 어제 뭐 했어 도대체? 아 요새 좀 늦게 자가지고. 너 낮에 뭐 하다가? 낮에는 잤죠. 낮에 자꾸 네가 쓰니까 아 근데 낮방이 어제 바뀐 거야? 네? 어제 낮에 자고 저녁에 잠이 안 오지 그지? 아 할부지야? 할부지냐고. 자, 10번 보세요. 야, 설지원! 정신 안 차려. 오늘 왜 그래? 아, 귀신 얘기. 아, 무서워, 진짜. 내 귀신 얘기 안 해줬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아, 내가 여기 앉아있었어. 아, 에어컨. 아, 해주세요. 빨리, 빨리. 아, 진짜 안 무서워. 아, 안 무서워. 내가 덕이 현산중을 같이 한단 말이야. 덕이 중 2학년, 현산중 2학년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덕이 중 2학년이 화장실에 간다고 갔어. 가고 내가 얘 뭐 뽑아주려고 여기 잠깐 앉아있고 현산중 애가 여기 앉아있었어. 근데 내가 뭘 치고 있는데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앞을 딱 봤는데 저 렉스칸 저기 보이지? 저기 문에. 네. 저기서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치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얘한테 왔어 내가 갑자기. 그랬더니 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였어. 야 저기 누가 쳐다보고 있잖아. 얘는 순간 얘는 더 놀란 거야. 돌리질 못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사라진 거야 분홍색이.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다시 왔어. 근데 그 이 분홍색이 사라지고 한 20초 더 안 지나서 남자애가 들어온 거야 대기 중에. 그래서 야 그 분홍색 어떤 새끼야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무슨 왜 그래요 이러는 거야. 왜 야 누구 지나갔잖아 그랬더니 아무도 안 지나갔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나 무서운 얘기하고 있잖아. 누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줄 알겠네. 그런 거야. 야 이 미친 아 진짜로 애기 때문에요? 아니야 아무도 안 지나가. 자기가 뭘 먹고 정확히 마주쳐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럼 얘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오잖아. 그럼 이 둘은 마주쳐야 될 시간이야. 타이밍 타이밍이죠. 그래서 내가 다 봤지. 그날 애기쌤 옷 중 분홍색 옷이 아무도 없었고 옆에 학생들도 분홍색 옷이 없었어. 근데 분홍색 옷이 너무 선명했단 말이야 내 눈에. 얼굴은 모르지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 저기 잘 못 쳐다보고 있어 혼자 있을 때 무서워가지고. 진짜 나 오랜만에 쫄아봤다니까. 그걸 도찰이라고 해. 알아? 자 여기 보세요. 진짜 봅시다. 자 바꿨어 이제 빨리 보자. 금방 끝나. 금방 끝나. 한수야 나중에 그 귀신 잡아줘 알았지? 자 세트 보냈어. 가족의 돈을 누구에게 보냈어? 이 사람들에게 보냈어. 맞아. A는 맞아. B 봅시다. To keep this secret 이렇게 돼요. 자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밀로. 얘도 괜찮아. 자 여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얘도 괜찮아. 뒤 보세요. 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괜찮아. 얘 보세요. 이거 좀 치워봐. 자 나는 자 그 순간 이후 나는 have been proud of proud to be the 진짜 해버릴 거야. 자 보세요. I have been proud of to be 이렇게 되지. 아 이거 밑에를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밑에 내려봐. 아씨 진짜. 자, sent the independence fighter, the family money 에게를 괜찮아요. 그 다음 보세요. 소대 뭐뭐하기 위해서 그가 could keep 이렇게 되지. 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1번 둘 다 괜찮아요. 3번 보세요. whether he was telling the truth or not. if를 whether로 바꾸고 or not 붙인 것도 괜찮아요. 다시 4번 보세요. 여기는 아까는 대절이었지. 얘는 what절이지. 대절을 왓절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됐죠? 또 몇 번이니 이제? 12번. 12번 보세요. 윗그래 미출친 A입니다. A는 무슨 보여주실래요? 윗그래 미출친 A. 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가족에게 있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It is a shame. 부끄러울 거야. 뭐가 부끄러울 거야? 신부가 낡은 장롱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뭐임에도 불구하고 돈에도 불구하고 뭐 신랑이 가족이 보낸 돈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낡은 장롱을 가지고 것은 부끄러운 일일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했니? 좋지? 자 그 다음 28번 보세요. 21번? 오케이 21번 보세요.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윗글의 제목은 뭐 몇 번 했어? 1번 봐.
파라코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얻게 된 것. 단순히 파라코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에 파라코가 포함되어 있던 거지. 그럼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게 4번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보세요. 제목이니까 범위가 좀 더 넓어야겠지, 지원아? 어. 28번으로 가면 자, 서씨 가족이 한 것은 뭐야? 결혼 전통의 일부분으로 한 건 뭐야? 그들이 작가의 가족에게 돈을 보냈어, 장공사라고. 맞지? 맞지, 얘들아? 네. 자, 그 다음 왜 작가는 화가 났어? 결혼식 전에 작가의 엄마가 작가한테 그의 아버지가 알도록 남은 돈이 없다고? 아니죠. 아빠가 돈 가지고 갔으니까죠. 이건 정도죠. 무슨 말인지 가? 이해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이널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하고요.